여보세요? 나야, 문 열어서. 왜 왔어요? 어디에 숨겨놨어? 갑자기 뭔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내놔. 네가 어젯밤에 훔쳐간 내 서류. 대체 무슨 서류야? 시치미 떼지 마. 경찰에 신고할까? 신고? 나를? 대체 뭐가 없어졌다고 신고하시게요? 뭐? 혹시 대한민국 정계 재계 내로라 하는 유력 인사님들 검은 로비 하는데 사용한 그 비밀 유지 서약서 말인 거야? 홍사님들, 그런데 그 서약서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제발 찾아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 신고하시겠다고요? 야! 하세요, 대표님. 이슈 엄청나겠다. 드라마보다 더 떠들썩하겠는데요? 시청률 50%. 어때요? 까불지 마.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니, 참지 말고 신고하시라고요. 아님 내가 먼저 신고해드릴까? 그럼 파렴치한 짓거리 일삼는 제작사 대표가 아직도 버젓이 사업하고 있다고. 그래, 해보려면 해. 내가 끝장나면 너도 끝장이야. 과연 그럴까? 어차피 우리 한 배 탄 사람들이야. 입에 침몰하면 나나 감독이나 정우준만 죽는 거 아니거든? 한 번에 싹 다 골로 가는 게 뻔한데 네가 그걸 하겠다고? 할 테면 해봐. 칼자로 쥐었을 때 제대로 확실하게 휘둘러 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곱게 물러서든지. 나도 네 나이에 너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 내 인생 망친 사람들 다 벌 주고 복수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부질없는 생각들 오래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백설아, 너도 정신 차려, 어? 당신 아빠가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걸 직접 본 적 있어? 어떻게 당신 같은 살인자가 감히 내 앞에서 그딴 더러운 소리 입에 올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날 두려워해야 할 거야. 앞으로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가. 당장 꺼져! 나가라고 어서! 그래, 끝까지 가보자, 백설아.